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그 선생님 유튜브에 여러분들 커뮤니티에 지금 제일 많이 올라온 실내 건축 기능사. 자, 실내 건축 기능사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실기를 직접 선생님 한번 해보자 합니다. 자, 우선 이 공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물론 이게 예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 하지만 전체적인 흐름만 여러분들 아시면은 문제풀인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자, 시험 시간은 총 5시간 30분입니다. 5시간 30분 동안 여러분 총 4가지를 그려야 돼요. 4가지. 4가지를 그리는 거 어떻게 그리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먼저 요구 조건. 벽체 외벽은, 자, 외벽은 두께 1.5배의 붉은 벽돌 공간 쌓기로 한다. 자, 1.5배 공간 쌓기. 어떤 거예요? 자, 이게 바깥쪽입니다. 자, 이게 바깥쪽이고 이게 안쪽이라고 하면 여러분 중심선이 있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자, 안쪽으로 기준 했을 때 먼저 1.0비가 이렇게 쌓여집니다. 1.0비 벽돌. 그 다음에 단열재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게 0.5비. 따라서 이걸 1.5비 붉은 벽돌 공간 쌓기라고 합니다. 다시, 자, 안에는 1.0비. 자, 얼마입니까? 그렇죠, 200이죠. 200이고 0.5비는 100입니다. 100. 이 사이의 단열재는 여러분들 도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상이하게 그리면 됩니다. 보통 100으로 하면 돼요. 따라서 이 부분은 중심선 위치에서 어떻게 되냐? 자, 위아래 100, 100, 단열재 100, 또 100. 이런 식으로 해서 총 400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중심에서 100, 100, 100, 100. 자, 이렇게 벽돌을 좀 진하게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그러면 해치는 이런 식으로 들어가겠죠. 평면도에서 단열재 표기는 그지 않아야 됩니다. 자, 외벽 1.5비 붉은 벽돌 공간 쌓기. 만약에 외벽이 뭐 THK 200, THK 200, 뭐 철근 콘크리트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이 안에 여러분들 효과를 이렇게 철근 콘크리트 이렇게 단열재 표현을 해주면 됩니다. 자, 내벽 시멘트 벽돌 두께 1.0비 쌓기란다. 그러면 어떻게? 그렇죠? 두께 200. 이런 식으로 해치, 벽돌 해치를 하면 되겠죠. 자, 욕실 벽은 0.5비 쌓기로 한다. 자, 인적 구성은 30대 인테리어 전문가 여성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왜 여성이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나중에 색칠할 때�om 약간 여성스러울 거예요. 분홍색이라든지 핑크 이런 걸좀 많이 쓰면 되겠죠. 그걸 힌트를 한번 주는 겁니다. 자, 필요 공간 및 가구입니다. 자, 싱글 침대. 자, 칫솔은 좀 딸게요. 책장, 신발장, 옷장, 장식장, 1인용 소파 및 테이블. 자, TV 및 테이블, 컴퓨터 및 책상, 냉장고, 2인용 식탁 및 의자, 1인이 지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주방기구. 자, 여기는 쉽게 얘기하자면 먼저 자는 공간, 자는 공간, 그 다음에 공부하는 공간, 책상 있는 쪽,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식사하는 공간. 이렇게 크게 세 가지 하면 됩니다. 자는 공간 근처에는 뭐 책장도 들어갈 거고, 아니 뭐 장식장이라든지 TV 및 테이블 잘 보일 수 있도록 소파 및 테이블도 있고요. 공부하는 공간에는 책상, 이런 것들이 다 표기합니다. 자, 여러분들 힌트를 줄게요. 이 치수 다 알아야 돼요. 근데 실질적으로 도면에 따라서 약간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본적인 치수를 설명할게요. 그것만 아시면 됩니다. 따라서 필요 공간 및 가구, 이건 꼭 넣으라고 했기 때문에, 자, 이상 제시된 가구를 필수적이라고 했어요. 자, 필수적이라고 했기 때문에 재료명, 평면도의 재료명에 이걸 꼭 제시를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만약에 필요하지 않는 때, 아니, 얘기 말고도 더 추가하겠다. 그럼 여러분 언제든지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자, 요구 도면입니다. 자, 평면도. 자, 가구 배치, 바닥 마감재 표기, 창문 쪽은 외벽입니다. 스케일은 30분 1. 자, 가구 배치를 하면서 가구명을 작성하면 되고요. 자, 바닥 마감재. 이 바닥에 도면이 나왔으면 이 바닥에 마감은 뭐다,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면 됩니다. 자, 창문 쪽 외벽이라고 나와 있고요. 자, 내부 입면도. 자, 우리가 종이가 총세 장이 주어집니다.
여러분들 종이가 총 하나, 둘, 세 장이 주어집니다. 자, 맨 처음에 1번. 평면도 다 그려주시고요. 자, 내부 인면도 비방향. 자, 평면도에서 A, B, C, D가 있어요. 내부 인면도 비방향. 벽면 재료 표기를 해서 스케일로 30분의 1. 천정도 조명 기구 및 마감 재료 표기에서 30분의 1. 물론, 도면이 좀 커지면은 이게 50분의 1도 될수 있습니다. 이게 50분의 1도 될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 부분을 충분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비방향 벽면재라는데 내부 인면도는 이쪽 순서대로 2번, 그 다음에 가운데 여러분들 11선을 긋고 여기에 3번 천정도를 그으면 됩니다. 자, 실내 투시도입니다. 실내 투시 채색 작업은 꼭 해야 되고요. 자, 계획의 포인트가 좋은 지점에서, 자, 어떤 문제는 계획의 포인트가 좋은 지점, 그러면 무조건 여기서 센터에서 창 쪽을 바라보세요. 창 쪽으로. 왜? 창 쪽에는 벽에 가구가 많이 안 붙었거든요. 그래서 양옆에 가구만 표현하면 되기 때문에 훨씬 표현할 수 편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계획의 포인트가 좋다, 그럼 어떻게? 그렇죠. 창문 쪽으로 무조건 쌓아라. 일소점 투시도 곡법이고요. 자, 작성가지의 투시 보조세를 남길 것. 자, 여러분들 이게 오해할 수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종이가 이렇습니다. 세 번째 종이. 네, 자, 우리 총세 장의 종이죠. 여기서 할때 여러분들 투시도 이렇게 그릴 거예요. 맞죠? 이렇게 그릴 때 여기 센터를 잡을 거예요. 이 부분. 이게 소점입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나는 이렇게 그렸다. 이렇게 흔적을 최소한 4개에서 5개를 남기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자, 첫째 장에는 평면도. 자, 둘째 장에 내부 인면도, 천정도. 셋째 장에는 실내 투시도. 이렇게 작성을 하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요구사항은 예시 문제입니다. 자, 예시 문제이기 때문에 실제 요구사항은 약간 다를 수가 있어요. 자, 문제가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이 기본적인 것만 확실히 알면 누구나 다 합격할 수 있습니다. 자, 수험자 유의사항입니다. 자, 다음 유의사항을 고려하여 요구사항을 완성하시오.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채점된 사항에서 제외하니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실격. 자, 지급된 재료. 지급된 재료는 여러분 트레시인지 세 장을 줍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세 장에다가 이 모서리에 여러분들 그 표제란을 찍어주는 거예요. 이걸 세장 외에는 딴걸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깔지를 줍니다. 근데 보통 제도판이 좀 들어오면 바닥에 까는 거지, 제도판이 괜찮으면 깔지를 굳이 안 끄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자, 시험 중 시설, 장비의 조작 또는 재료의 취급이 문색해서 유해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되어 시험위원 전원이 합의한 경우, 타인의 공을 빌려 사용하는 경우, 뭐,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겠죠? 자, 미완성. 우리가 총 5시간 30분입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 과제 평면도라고 했죠? 평면도, 두 번째, 내부, 그 다음 인면도, 그 다음에 천정도가 있습니다. 세 번째, 여러분들, 이제 투시도가 있죠? 총 5시간 30분입니다. 선생님 같은 경우는 선생님도 이거 자기가 짰는데요. 자, 평면도를 한 1시간 정도, 1시간 30분 정도 생각하세요. 왜 평면도를 이렇게 시간을 많이 했냐면, 평면도가 여러분들 잘 구상해서 그려지면, 내부 인면도, 천정도 두개 합쳐봤자, 1시간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나머지 투시도는, 뭐, 투시도, 맨 처음 연필 작업하는 데는 1시간. 그 다음에, 채색하는 데한 30분. 토탈 해가지고 여러분들 4시간이면 충분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시간이 좀 걸린다. 만약에 도면이 만약에 크다. 그래도 평면들을 2시간까지는 충분히 시간을 많이 활용하세요. 잘 그리면 인면도와 천정도를 더 쉽게 그린다는 거한번더 강조해 드릴게요. 자, 시간 내에 요구사항 완성하지 못한 경우. 자, 오작. 자, 구조적 또는 기능적으로 사용 불가능한 경우. 예를 들자면, 문을 안 그렸다. 창문을 안 그렸다. 이럴 수 없겠죠. 이해하시겠죠? 이 부분 중요하고요. 자, 각 부분이 미숙하여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 사실 선생님이 이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시공이 불가능하다? 아마 1번하고 비슷할 거예요. 자, 주어진 조건을 지키지 않고 작동한 경우. 자, 여러분들 이게 중요합니다. 자, 요구 조건에는 분명히 철 콘크리트 외벽으로 해라고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중심선 있고 외벽이 있으면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철 콘크리트를 표현해줘야 돼요. 하지만 벽돌로 했다. 중심선 있고요. 여기를 이렇게 해체했다. 안 된다는 거야.
이해하시겠죠? 이거 의외로 설마 제가 이것 때문에 떨어졌나요? 아닙니다. 이걸 오작이라 합니다. 이걸 중요시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각각. 자, 각각의 도면 명에는 아래에 예시와 같이 도면의 중앙 하단부에 기입하고 일체의 다른 표기를 금합니다. 라고 되어 있죠. 도면의 중앙 하단에 기입한 일체의 다른 표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들. 지금 이거는 중앙채점이에요. 중앙채점. 그러니까 시험을, 여러분들 시험장 가면, 본부 요원 선생님 한분 계시고요. 그 다음에 총괄 하시는 분이 감독님 한분 계세요. 그두 분이 여러분들 점수를 매기지 않습니다. 제 시간에 완성이 되었는지, 시험이 올바로 쳤는지,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도면이 다 완성이 되면 직접 도장을 찍고 이걸 본부로 올라갑니다. 선생님 잘 모르겠는데, 본부로 올라가서 일괄 채점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서 주어진 거 빠지지만 않으면 100% 합격입니다. 예를 들면 이것 또한 이제 여러분들 예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똑같이 하세요.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스케일도 이렇게, 스케일이 아니죠? 뭐 축척 아니죠? 그냥 S는 논 스케일이다. S는 1대 30이다. 이러시면 되겠죠. 자, 수원번호 성명은 도면 좌측 상단에 고무인 동작으로 표시하는 표에 매장마다 기입합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그 다음에 도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예시 문제입니다. 이런 식으로 원룸이 나와요. 지금 여기 도면에는 치수가 안 나와 있죠. 자, 근데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분명히 이게 치수에 이렇게 뽑힐 거예요. 얼마다. 이건 얼마고, 이건 얼마다. 자, 맨 처음 도면이 이렇게 주어지면요. 여러분 제일 먼저 해야 될게 뭐냐면, 도면 배치입니다. 무슨 말이냐? 이 평면도 안에 가구를 어떻게 배치할 건지. 이런 식으로 제일 먼저 하면 됩니다. 자, 우리가 여기 보시면 요구 조건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구 조건에 싱글 침대, 책장, 신발장, 옷장 하나씩 다 있죠. 이걸 하나씩 하나씩 끄가면서 만드세요. 자, 먼저 싱글 침대 들어가죠? 책장. 자, 싱글 침대 이 부분에 여러분들 벽에다 바로 붙이진 않습니다. 여기다가 뭐 테이블, 나이트 테이블 하나 넣고요. 뭐 싱글 침대 1m, 2m 생각하시고요. 한이 정도 논 스케일로 그리십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싱글 침대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책장. 책장은 여기에서 폭만 한 300 정도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1인용, 아, 컴퓨터 및 책상이다. 그러면 여기다가 책상을 이렇게 한번 그려놓으세요, 그냥. 책상 폭 선생님 얼마예요? 아니요, 이건 도면과 다 달라요. 적당하게 침대 선에 맞추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여러분들 큰 무리가 없습니다. 그럼 컴퓨터라고 했죠. 컴퓨터. 그러면 여기다 컴퓨터를 나중에 이렇게 모니터 이렇게 그립니다. 그 다음에 이걸 재료면 뽑을 때 어떻게? 그렇죠. 컴퓨터 및 책상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자, 당연히 의자 이렇게 그리시면 되고요. 이따가 가정하고 지금 이런 식으로 계략적으로 그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책상에 있으면은 여러분들 옆에 뭐가 있을까요? 이쪽에 들어가면서 주방은 1호 주방을 넣어야 될까요? 아니죠. 이쪽에다가 이제 주방. 여기다가 주방을 넣는다. 주방 순서 개수대, 개조, 가배. 들어보셨죠? 개수대, 조리대, 가열대, 배선대. 이런 식으로 해서 순서대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1인용, 아, 당연히 이게 들어갔으니까 어떻게 돼요? 2인용 식탁 및 의자가 들어가죠. 그럼 어떻게? 이 부분에 이렇게 좀 뽑고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주방 이런 식으로 놓고요. 그럼 들어갔을 때 제일 먼저 여기에 냉장고 놓고, 그렇죠? 여기에 개수대 놓고, 자, 개수대 놓고, 그 다음에 조리대 놓고, 그 다음에 가열대 놓고, 여기에 가열대. 맞죠? 그 다음에 여기에 배선대. 이런 식으로. 그러면 싱크대, 의자는 이쪽 하나, 또는 이쪽. 뭐, 아무 때 상관없겠죠? 이런 식으로 놓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 뭐가 들어있습니까? 턱만 하나 선을 꺼주시고, 자, 신발장 어디 들어갈까요? 자, 신발장은 상식적으로 이쪽이겠죠. 폭, 얼마? 뭐, 여러분 신발. 미리 생각해보세요. 폭300 정도. 300 정도. 어려운 거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신발장이다. 다 들어갔죠? 그 다음 옷장. 자, 이 부분 한번 볼게요. 자, 여기가 자는 공간. 자는 공간. 얘는 공부하는 공간. 이거는 어디? 주방 공간. 여기는 이제 휴식 공간이죠. 자, 옷장, 장식장.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부분에 옆에다가 TV 다 놓고, 맞죠? TV 다 놓고, 여기에 1인용 쇼파. 맞죠? 1인용 쇼파 하나 놓고, 여기에다가 테이블 하나 놓고요. 그 다음에 옆에다가 어떤 거?
뭐 이쪽에다 장식장 놓고 장식장 얇게 놓고 이쪽에다 뭐 옷장을 놓는다든지 전혀 어색한 거 없죠. 여러분들 자기 방을 꾸민다 생각하세요. 그래서 내가 신발을 벗고 신발 넣어놓고 들어와서 주방에 여기다 냉장고에도 뭐 사온 걸 넣어놓고 그 다음에 자기는 이제 뭐 여기서 옷을 갈아입고 그 다음에 씻고 나와서 좀 쉬었다가 공부하고 자고 이런 식으로 동선을 한번 생각해 보면 가구 배치를 자 여러분들 이 가구 배치를 선생님 생각합니다. 한 20분, 30분 천천히 하세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 가구 배치가 잘하면요, 여러분들 뭐 내부 인면도 비방향이죠. 비방향, 아 내가 어떻게 이걸 그려야 되는구나 해서 구상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 평면도 그릴 때 여러분들 연하게 한 선생님은 그랬어요. 선생님은 자 3M이라고 해서 600마다 600 그리드를 잘 그려놔요. 간격 600마다. 그러면 여러분들 가구 배치하기 훨씬 편합니다. 그래서 가구 배치를 한 20분, 30분 정도 해주고요.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면 여러분들 평면도 이제 바로 평면도를 그립니다. 평면도 그리는데 한 1시간이면 충분해요. 자, 선생님도 이것도 그리는 순서도 직접 실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1작업, 평면도 작업에도 한 1시간 반 걸렸죠. 그리고 두 번째 내부 인면도 그리는 거. 이 방정이죠. 그냥 쭉쭉 그리면 돼요. 여기다가 어떻게? 책꽂이가 들어가고, 책상에 들어가고, 모니터 들어가고. 맞죠? 그 다음에 여기에 테이블 들어가고, 싱크대, 여기에 후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밑에 턱, 당연히 지겠죠? 이 부분. 턱이 지겠죠? 밑으로 턱이 돼서 이렇게 지고. 여기가 어떻게? 그 다음에 벽면 제거니까요. 이게 해치를 연하게 이렇게 내려놓으면 어떻게? 그렇죠. 벽면 재료 마감하면 되죠. 평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바닥 재료.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재다.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지정, 바닥, 타일 마감. 지정, 바닥, 장판 마감. 뭐 이런 식으로 쓰면 됩니다. 내부인면 자, 천장로는 그냥 이대로 그리면 돼요. 그리고 전등 위치. 여기에 직부등 하나. 맞죠? 그 다음에 이쪽에. 뭐 여기는 선생님은 그래요. 직부등 하나. 그 다음에 조명. 간접 조명. 이런 식으로. 서포트 라인 넣고 이쪽 부분에 주방 가구 하나 넣고 그다음 여기는 방습등 맞죠? 여기는 무슨 등? 센서 등 그리고 원룸이죠. 이 옆에 하재 감지기 그 소방 안전 설비 이런 식으로 두개 넣어주고 이렇게 끝이에요. 하나 직부등 하나 매입등 뭐 여섯 개 그다음에 이쪽에 노출등 하나 여기는 방습등 그다음 방습등 있으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이쪽에는 그렇죠? 전원구가 있어야 되겠죠. 전원구 들어가고 여기는 센서등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한번 끝납니다. 그 다음에 제일 좋은 뷰가 어디라고 했어요? 여기서 이쪽을 쏜다 했죠. 이쪽으로 그러면 여기서 내가 여기 섰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그리면 됩니다. 아시겠죠? 따라서 여러분들 이 부분 전부 다 해봤자 5시간 30분 아닙니다. 4시간이면 충분합니다. 우리 건축과 학생들 2학년 2학년 때부터 이걸 시험을 치는데요. 보통 3시간 반, 4시간이면 선생님보다 월등히 잘 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지급 재료 목록입니다. 여러분들 트레이신지 3장. 아시겠죠? 3장. 첫째 장에는 평면도. 두 번째 장은 내부 인면도, 천정도. 세 번째는 두시도. 이런 식으로 그리시면 됩니다. 켄테지는 깔지, 바닥에 까는 거. 자, 그 다음에 우리 필요한 재료가 뭐 있을까요? 첫째. 샤프. 맞죠? 맞죠? 샤프. 선생님 생각에 0.9 하나, 0.5 하나. 그 다음에 연필 가져왔어요. 연필. 가이드를 그릴 때, 선생님은 그 6B를, 아, 6, B가 아니고 6H를 씁니다. 아주 연한 거. 아시겠죠? 그 다음에 삼각자. 45도, 60도, 30도짜리. 또 뭐가 있을까요? 그 다음에 빵빵이. 그렇죠? 빵빵이 동그란 거. 그 다음에 타원형. 그 다음에 아주 큰 원. 이세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줄기판. 빗자루.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뭐, 칼라링 할때 쓰는 거. 선생님은 파스텔하고 마카를 많이 씁니다. 이것도 아주 한 1분, 2분 만에 색깔 어떻게 하는지 확실히 보여드릴게요. 뭐 여러분들 수업해 보면 준비할 재료가 있을 겁니다. 그거 꼭좀 챙겨주시고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에 여러분들 문제지를 주죠. 이런 문제지를 주면 여러분들 도면에 그릴 때 뒤집어서
손을 이렇게 대고 이렇게 대고 여러분들 글자를 적어야지 종이에 번지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정리할게요. 자, 실내 건축 기능사 필기 충분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지난번 얘기했죠? 필기 합격하는 방법, 기출문제 무조건 기출문제만 푸세요. 한 6회분만. 그 다음에 이 틀린 거 이것만 하면은 여러분들 캐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캐드도 이 필기 문제와 비슷하니까 같이 치세요. 충분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실기 실기는 딱 선생님 동의서 보고 한 도면을 한 3장 3가지 그래서 선생님은 이렇게 생각해요. 먼저 가장 기본적인 거 하나 그 다음에 선생님 생각에는 이렇게 꺾인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 그리고 아주 큰 게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한 3가지 4가지 한번 그려보세요. 아시겠죠? 그러면 100% 합격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여기까지 선생님은 여러분들 공개 문제 가장 기본적인 거 한번 설명해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바로 평면도 직접 이 예시 도면 가지고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